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한 방향이 그 신원시장 쪽입니다. 3번, 4번 출구 그쪽쯤에 아무튼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상되고요. 반지하예요. 반지하라는 소식에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겠지만 아무튼 가격부터 얘기하면 500에 32만원에 관리비 8만원입니다. 총 관리비까지 500에 40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도시가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 전기세만 따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따지면 500에 32만원이죠. 500에 32만원에 반지하. 500에 32만원이지만 크기가 일단 3m가 나오네요. 일단 3m 20 요렇게가 3m 20 요렇게가 3m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싱크대 공간 빼고 요 벽에서부터 잰 거리입니다. 그래서 방이 작지가 않아서 500에 32만원이면 지상층도 있기는 있지만 이 크기는 절대 나오기가 힘들고요. 역 10분 안쪽으로 보면 그래서 500에 지상층으로 이 정도라면 500에 4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 관리비 따로 하고 40은 돼야 이 정도 크기의 지상층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반지하도 방만 좀 깔끔하고 싸면은 괜찮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도 가깝고 깔끔하고 그런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못 느끼실 거고 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좀 월세 싼 맛에 대신에 좀 방은 좀 넓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32만원에 이 정도 크기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책상은 딱 보니까 분리되는 들어지네요. 분리되는 책상이라서 책상이 필요 없다면 그냥 요거를 판만 들어서 나머지를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이 옷장도 보니까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구조 같은 것도 변경 마음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괜찮아서 신축급도 아니고요. 지상층도 아니지만 월세 그래도 깔끔해요. 옵션이 지금 약간 옷장하고 책상의 색깔이 조금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은 색깔이어서 그렇지 요 바닥 상태도 괜찮고 벽지도 뭐 괜찮고 크기도 괜찮아서 나는 한 여기서 10분 정도까지 괜찮고 관리비 그러니까 공과금 나가는 거 다 해서 한 40 정도 찾는다 하면은 저는 여기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기는 따로지만 전기세 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원룸 살면 한 만 원이면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요 정도 찍겠습니다.